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주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을 볼 때 우리는 신명기의 대전제를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은혜로 부르셔서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공동체로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온 세상에 흐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많은 법들은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이지요. 법은 어디까지나 최소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 15절에서 말씀하시듯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는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의미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은
재판할 때에 적절한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할 때에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하여 선악을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을 하게 될 때는 재판장이 그의 죄의 무게에 따라 태형의 횟수를 정하게 하는데 40대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3절 후반부를 보면 말씀하는데요.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벌은 합당하게 주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로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이 공동체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해서 또 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을 두고 있지만 형제로서의 회복 또한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욕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길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법에도 마찬가지로 공정함이 있어야 하되 그 사람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교정과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은 노동하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되었죠. 이 말씀은 수고하는 짐승들에게 그에 따른 대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소가 일을 하며 그 중에 있는 곡식을 하나씩 주워 먹는 것을 입마개를 해서 못 먹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물을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리는 인간 노동자의 이야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죠. 우리의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잘 있어서 이들을 잘 돌아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5절에서 10절 말씀은 계대결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 시대에 주어진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법이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가문별로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상속받은 남편이 아이 없이 죽게 될 경우 그 아내가 이것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규정을 통해 남편의 가문과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남겨진 아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입니다. 이 법의 방법은 형제가 사망하여 자녀가 없을 경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혼자 남은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손을 남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은 그 역할을 하는 기업무를자, 즉 책임지는 형제에게는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남기면 그 후손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먼저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그 죽은 형제의 가문을 잘 이을 수 있을 때까지 이 기업무를 형제는 그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아주 귀찮고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형제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명기법은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의 규정들을 정하여 이것이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로 그 사회에서 회자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을 만든 이유는 이 가족들을 잘 돌보아라 하는 뜻이 들어 있었겠죠. 성경에는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이 제도와 관련이 있고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도 역시 이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관행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무를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들의 어려움을 맡아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는 독특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한 규칙을 소개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아주 특정한 비상상황, 다툼이 있는 비상상황에서 여성이 남편을 돕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접촉해서 서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또 형제됨을 잊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툼이 있더라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불공정한 거래금지법을 말씀합니다. 저울을 두 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는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의 원칙을 깨뜨리는 매우 나쁜 일입니다. 저울 자체를 속이는 행위는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큰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의 샬롬은 길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흐트리는 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아말렉 특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말렉에 대한 한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말렉은 과거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할 때에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안정된 후에 이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죄도 있기는 하지만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이 민족에 대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적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있는 재판관이나 국가나 단체를 통해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과 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날 때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원리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도 서서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며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섬기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